야! 왜 이래? 뭐, 왜 가만히 있어? 안 들어! 이건 아침상에도 올라왔던 거잖아. 삼시세끼 집에서 드시면서 어떻게 매번 새반찬을 올려요? 수십 년을 하고도 가난아 제대로 못 봐? 혀도 늙어서 그래요. 정 입에 안 맞으면 직접 해제하시든가. 뭐야!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, 당신 탓이야. 하늘같은 남편을 개떡으로 하니 새파란 며느리까지 날 우습게 하고 기어오르지. 저 옆에 내가 어딜 가! 죽고! 어머, 어머니, 이밤중에 웬일이세요? 나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? 그럼요. 아직 안 주무시죠? 안 자고 왜? 우리 한잔해요, 어머니. 어머니,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. 아버님 같은 분이랑 맞추고 사시는 거 보면. 그러느라 이 속이 새까만 수검댕이가 된 지 오래다. 그래도 저희가 아버님 성격 안 닮고 어머니 닮아서 다행이에요. 착한 놈이지. 저 녀석 때문에 보따리를 12번을 쌌다가 풀르곤 했단다. 자식 가진 죄가 뭔지. 저도 잘해드려야지 하다가도 말씀을 워낙에 가시있게 하시니까 그게 잘 안 돼요. 평생 당신밖에 모르고 당신만 잘난 줄 알고 사는 독불 장군이니 어쩌겠냐. 아휴. 마누라고 자식놈이고 다 필요 없어. 누구 덕에 지들이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, 어? 날 그따위로 대접해. 아줌마,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줘요. 아유, 이제 그만 드세요. 건강해지세요. 응? 아줌마는 어쩌다가 이런 장사를 하게 됐나? 여자 혼자 몸으로 쉽진 않을 텐데. 먹고 살자니 어쩌겠어요. 아이고, 얼굴이 곱상한 게 이런 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. 왜 이러세요? 너도 얼른 가서 자라. 출근돼야 될 텐데. 노인네 신세한테 안 들어줘서 고맙구나. 어머니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. 나 내일 천안 임원에 가서 며칠 있다 올 테니 그렇게 알고. 그러실래요? 그럼 가서 실컷 수다 떨고 속도 풀고 오세요. 온천도 하시고요. 어머니, 제가 집에 잠깐 들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가세요. 왜? 지금 나갈 참이었는데. 어머니 스웨터 다 해줬던데 그대로 가시면 저 이모님한테 욕먹어요.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. 어머니, 저 지금 백화점인데요. 아버님이 어머니 옷 고르고 계세요. 설마, 잘못 봤겠지. 진짜예요. 아버님도 잘못하신 줄 아시나 봐요. 그러니까 꼭 기다리셔야 돼요. 끊어요. 아버님!